자, I felt the same way 시작할 차례죠. 요 문장. 지난 시간에 myself 문장까지 했어요. 네. 오케이. 지나갑시다. 자, I felt the same way인데 요거 색칠 해놨죠. The same way는 위에 쳐놓고 써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얘가 주어고 동사인데 the same way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부사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똑같이 느꼈습니다 라는 뜻인데 문장 끝났죠? 끝난 다음에 등장한 when이니까 이름 뭐겠어요? 접속사 뭐뭐 할 때 어떨 때 I was in middle school이니까 내가 중학교 있을 때 그럼 부사절 먼저 해석하면 되죠? 내가 중학교 있을 때니까 언제겠어? 중학생이었을 때겠죠. 부사구 뒤에 왔으면 몇 형식이에요? 비동사가? 일형식이죠? 그래서 중학교에 있었을 때라고 해석하면 되긴 하는데 중학교에 있었을 때라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이거예요. 그러면 주절이 있고 부사절이 있으니까 부사절 먼저 해석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그죠? 중학생이었을 때 나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거예요.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자. 요 문장은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이거. 자, many mom think 나왔는데 주어, 동사 맞죠? 그 다음 their kids가 왔는데 선생님 여기다 명사라고 써볼게요. are, 동사죠? 희은아, 여기 있는 명사 역할 뭘까요? 주어죠. 목적어나 보어는 안 되겠죠? 왜? 얘가 목적어나 보어가 돼버리면 뒤에 동사가 나오면 안 되죠. 그지? 그럼 여기 누구 자리야? 동사 앞이니까? 주어입니다. 얘는 명사는 주어예요. 그러면 문장이 지금 몇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죠? 뭐 생략됐을까? 그렇지. 접속사 대신 생략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르치자는 약속은 이제 했으니까 이게 끊었어요. 우리가 가르친 부분을 무슨 역할이라고 할까? 동사의 목적어 역할. 무슨 절? 명사절. 뭐 이런 건 이제 다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안 쓸게요. 완전한 문장 나올 텐데 지금 다시 보니까 their kids가 주어, 동사. 그 다음 여기 누가 나올 자리야? 보어 나올 자리죠. 그치? 보어자리 올 수 있는 게 품사가 누구다? 그렇죠. 형용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배운 거 좀 기억해 보시면 좀 멀찌감치 쓸게요. to 사이는 누가 올 수 있다? 형용사나 부사 쓰고 나서 이 뒤에 있는 건 무슨 to? 부정사 to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배웠어요. 기억하죠? 그리고 조금 더 기억해 보면 여기에 형용사를 쓸지 부사 쓸지는 어딜 보고 한다고 했죠? 앞에 있는 동사 보고 한다고 해서 문장 구조 보시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였다고. 그럼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보면 주어 다음에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비동사가 왔었어요. 그죠? 비동사는 몇 형식 동사니까? 그렇지.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누구 자리예요?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누구다? 형용사는 되지만 부사는 안 된다라고 배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누구냐면 바로 투투죠. 자, 얘네들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처음 어떻게 해석했지? 첫 번째 방법. 너무 뭐뭐 해서 그렇지,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뭐뭐 하기에는, 그렇지, 투부정사 하기에는 그렇지, 너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자, 이번엔 이 to를 뭐로 바꾸는 것도 배웠냐면 so 대서로 바꾸는 것도 배웠죠. 그때 어떻게 바꿨어요? to는 so 대서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자? 먼저 해보자. 자, so하고 that 사이에도 누가 와요?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에 어떤 that? 접속사 that. 그리고 나서 주어 쓰시고 그 다음 can't죠. can't 뒤에 동사 원형. 근데 세미안 조심하자는 게 있었지. 뭐 조심하자고 했죠? 그렇지. 시제. 시제가 과거면 뭘 쓴다? can't가 아니라.
그때는 couldn't 동사 원형을 쓸 거다. 과거일 때는 요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고 했지. So that can't 이렇게 배웠죠. 숙제도 했었으니까 알 거예요. 문법 시간에 숙제도 해봤고 나오죠. 대신에 바로 나오죠. 나오라고 한 거. 그래서 수보를 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오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에 누가 나왔어요? 여기도 주어 그대로 해봐. 비동사 왔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 자리예요? 똑같죠? 그럼 얘는 올 수 있고 이거 안 되는 거죠. 요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쌤 여기다 빈칸을 만들어 봤는데, 자, many moms think 다음에는 접속사 that 생략되어 있는 건 똑같은 구조니까 그냥 가로 쳐버리고 their kids 동사 나왔고 so 보일 거예요. 그죠? 이번에 누굴 쓸 자리입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so 답해보자. so 다음 뭘 쓰면 돼? 형용사 그대로. 영, 그 다음 that 이어서 주어를 써야죠. 주어 어떻게 쓸 거예요? 그치? their kids를 데려올 건데 한 번 더 쓸 거니까 뭘로 바꿔서? 그렇죠. 그러면 they로 바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그치? can't 쭉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거? 기억해야지. to 플러스 동사 원형에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라고 했지? 이 동사 원형이라고 했어요. 기억하지? 이 동사 원형을 우리는 뭐로 바꿀 거야? 요렇게 바꿀 거야. 그지? 기억하죠? 그럼 해보세요. can't, do. 나머지는 그대로 끝나면 되죠. 여러분 다 쓰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can't do things on their own.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죠. 선생님 여기서 가로칠게요. 자, 그럼 아까처럼 문장 구조는 동일합니다. so하고 that 사이에 누가 왔어? 보호어 자리 영, 형용사 온 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아까 우리 연습한 것처럼 can't 쓴 거 구조 보일 거예요. 서술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장이니까 눈여겨봅시다. 이 문장은.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 있고 주어 있고 동사 있으면 항상 뭐부터 해석하자? 주어들끼리 먼저 하자. 그럼 많은 엄마들은 누가? 아이들이. 소유격은 빼놓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럼 해볼까? 많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뭐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이거 things 저번에 뜻이 뭐였어요? 응?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 지난 시간에 thing이 있었어요. 일들. 그쵸? 그럼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지. 스스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해석됐어요? 적으세요 이제. 자, 맨 마지막 on their own은 색칠 한번 하시고요. 혼자 힘으로 라는 뜻이에요. 혼자 힘으로. 자, 혼자 힘으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혹은 어떻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두 번째 걸 해석하면. 많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뭐 하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도 되죠. 그죠? 해석 방법 두 가지 쓰세요. 많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석을 두 가지로 쓰시면 돼요. 다 적으셨죠? 자, 우리가 이걸 연습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문법 수업 시간에 했었죠? 연습.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이 hope이라는 동사인데 여러분들이 hope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3형식 동사밖에 없어요. hope은
자, 삼형식 동사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떤 그림이냐? 잘 보세요. 주어 다음에 hope을 썼다는 건 얘가 삼형식이라고 했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 명사가 하나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왔나 보세요. 명사 하나 왔나요? 아니죠. 뭐가 왔어요? 문장이 왔죠. 그럼 뭐가 생겼다고 해도. 그렇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아까처럼.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에 무슨 문장 왔을까? 완전한 문장이 왔겠죠. 그지? 완전한 문장 왔을 거고 끝날 거예요. 이렇게. 항상 요구조 그리키면 돼요. 그래서 I hope 다음에는 안 보여도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럼 hope은 뜻이 뭐였어요? 바라다, 희망하다 이 뜻이니까 주어는 주어가 여기 있는 주어는 얘가 뭐뭐 하기를 바란다, 희망한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나는 누가? 누가? 그 소녀의 엄마가 뭐 하기를? Get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전달받기를 바란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우리 가르친 부분은 무슨 절? 명사절이죠? 목적어 역할. 그러면 우리 봐봐. Hope that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뭐뭐 하기를 바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치? 뭐뭐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여기 있는 주어는 여기 있는 주어가. 항상 주어끼리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나는 누가? 그 소녀의 엄마가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럼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죠? 내용 까먹으면 안 되지. 그 메시지가 뭐야? 혼자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얘도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고 했잖아, 여자애가. 그래서 더 이상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엄마가 받기를 바란다 이 얘기예요. 이 메시지 내용 뭔지 알겠죠? 다시 한번 메시지 내용이 뭐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 이해했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다음 문장 보니까 So am I, so do I를 샘을 이렇게 문장을 보여줬는데 위에 문장 일부러 보여줬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다가 우리 필기할 건데 So 다음에 나오는 건 이렇게 동사하고 주어 위치가 바뀌어 있는 도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도치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동사의 이름이 바로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쉽게 한번 볼게요.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가장 쉬운 문장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는 소년이야. 나도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so am I라고 하시죠. 이렇게. 맞죠? 이번엔 I like 뭐 할까요? movies 할까요? 난 영화 좋아해. 나도 그래. 어떻게 하죠? 이때는? 이때는 so do I를 하죠. 지금 보시면 여기 쓴 게 달라요. 왜 다르지? 앞에 있는 동사가 다르죠. 자, 다시 한번 이름이 대동사라는 건 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겠죠. 그럼 보니까 누굴 대신할 때? 비동사를 대신할 때는 비동사로 쓰는 거예요.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do나 does나 did를 쓰겠죠. 이해했어요? 요거 이해하면 끝난 거야. 그럼 봅시다. 대동사 방금 써드렸는데 대동사 그림이 세 가지죠. 그죠? 뭐뭐예요?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위에다 써드릴게요. 한 번 더. 여러분들 여기다 밑에다 쓰시면 돼요. 그대로. so 다음에 동사 주어 나올 때 동사 이름이 대동사라고 했죠. 그거 써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누구냐면 비동사예요. 비동사로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가 누구냐? do, does, did로 쓰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조동사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동사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뭐 할 때 쓴다고 했죠? 다시 한번 목을 대신할 때 비동사를 대신하는 경우라고 쓰시면 돼요. 비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do, does, did는 뭘 대신하는 경우예요? 일반 동사를 대신하는 경우 얘는 뭐 할 때 쓸까? 조동사를 대신하는 경우겠죠. 그럼 나도 그래라고 했으니까
앞에 동사 누구였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문장 동사. 어딜 봐야 될까? will 계실까요? 아니면 hope일까요? 그치. 나도 바래. 이거겠지. 내용상. 그치? 그러면 앞에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 hope이라는 동사를 대신하는 거였다고. 그죠? 다시 한번 얘 무슨 동사예요? 그쵸? 일반 동사죠? 써보니까. 그럼 1, 2, 3번 중에 이거 쓰면 되잖아. 그리고 주어를 다시 보니까 I예요.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 주어 I, you, they, we. 이때 쓰는 게 누구다? 동사 원형. 그래서 누굴 써야 돼? 이해했죠? 이 셋 중에서도 둘을 쓴 거야. 더즈 당연히 안 되겠죠. 됐어요? 그럼 so am I, so do I 할 때 얘네들의 이름이 바로 뭐다? 한 번 더. 대동사다. 왜 둘을 썼다? 여기 있는 두는 hope이에요. 알겠죠? 이 hope을 대신하는 거니까 둘을 쓰면 되겠다. 다 적었죠? 여기까지는? 자, Andy, will you please read the next letter? 했는데. 자, will you 동사 원형 뭐뭐 해주겠니? 뜻이죠? 많이 배웠던 표현이죠? 그럼 뭐 굳이 안 쓸게요. 그래서 will you 동사 원형 뭐뭐 해주겠니? 조동사니까. 아, please가 동사 원형이 아니네. 잘못 썼다. 여기죠. 자, 다음번 편지를 읽어주시겠어요? 이거죠. 다음번 편지를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했고요. 한 문장 넘어갈게요. Moment 3. 자, Hi, I'm a father of two children. 자, 나는 두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나는 두 아이들의 아빠예요. 라고 했어요. 지금 일부러 표시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이 힌트예요. 이따가. 우리가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면 사물이 두 개일 때. 그지? 이렇게 하나, 두 개일 때. 얘는 뭐라고 하죠? 원이라고 하죠. 얘는 뭐라고 하나요? 디아더라고 했고, 얘는 하나. 얘는 뭐라고 하죠? 나머지 하나. 그치? 더가 붙어 있으면 나머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 나머지 하나예요. 이해했죠? 자, 이번에 그러면 2가 붙었어요. 이거 보이죠? 두 개를 보여준 거야. 두 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 표시했고요. 디아더 찾아봅시다.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자, 그러면 one. 한 아이는 해석해야겠죠. 대명사니까. 한 아이는 is a high school girl. 누구예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그리고 the other겠죠. 주어죠. 대명사예요, 둘 다? 얘도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라고 배웠죠. 기억해요? 이거 늘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The other 쓰고 나서 이때 형용사가 돼요. 그럼 뒤에 누굴 쓰면 되냐면 명사를 쓰면 되죠. 누굴 쓸까? The other 이 딸이에요. 어떻게 할까? The other child 뭐 child에게 children이 아니고 child 하거나 아니면 girl 하면 되겠죠. 뭐 딸인지 아들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딸인 것 같아요. 아, 남자이구나. 큰일 날 뻔했네. 그럼 the other child 할까요? 나머지 한 아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한 아이는 고등학생 여자이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야? 미들스쿨 보이니까. 중학생? 중학교 남자아이.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석해볼까요? 나는 두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했죠? 자, 하나는 고등학교 여자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중학교 남학생. 중학교 남학생입니다. 이렇게 했죠. 자, another라는 건 왜 답이 안 되냐면 another는 그려볼게요. another는 뭘 때 쓰냐면 이렇게 three, 셋일 때 쓰는 거예요. 셋일 때 쓰는 건데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 그렸어요. 근데 세 개 그릴 때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그려야 돼요. 각각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게 one, 이게 another, 나머지 하나니까 마찬가지 the other가 돼요. 그러면 하나, 얘는 뭐냐면 해석이 또 다른 하나예요.
또 다른 하나, 이거 하나, 또 다른 하나, 이건 뭐였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되죠. 자, 하나, 또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가 돼요. 적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따로 그렸냐면 똑같이 세 개인데 이번에 두 개 세트야, 세트야 이렇게. 이럴 때는 그림이 달라요. 일단 원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고 하냐? The others라고 해요. 둘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는 얘는 뭐였어요? 나머지 들이죠. 일단 나머지 들. 그래서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나머지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또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 얘는 하나 나머지 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둘일 때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과 디어더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얘는 됐지? 정리됐죠? 다 됐어요? 다음 문장.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 드릴 테니까 먼저 좀 해보세요. 아까 해봤던 거니까. 2-2. 문장 바꿔서 써보세요, 미리. 앞에 거 보지 말고 하세요. 이왕이면. 자, 다 했죠? 같이 해봅시다. 2-2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먼저 써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쓸 때, 답 쓸 때 이렇게 하세요. 밑에다가 먼저 구조를 그리라고 했죠? 해보자. 구조 쓰는 거야. So 다음에 누구 쓸 거야? 형용사나 또는 부사. 그치? 그리고 나서 that. 접속사. 그리고 나서 누구 쓸 거예요? 주어 다음엔 can't죠. 시제. 현재니까요. can't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구조를 써놓고 아 내가 이제는 요 부분을 쓸 것이다. 먼저 구조를 써놓고 답을 하자 이거죠. 해봅시다. 윤재야 해볼까? They are so busy that 그 다음 주어. they 쓰면 되죠. They can't talk with me 하면 되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은 너무 바빠서 나와 이야기할 수 없다. 자, 그들은 너무 바빠서 나와 이야기할 수 없다. 나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나와 대화할 수가 없어요. 자, 또는 어떻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해석하는 거 더 배웠잖아. 그들이 나와 이야기하기에는, 나와 대화를 나누기에는 너무 바쁘다. 이렇게 되죠.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so, that, 그 다음에 can't 구조까지는 다 만들었고 우리 문장 구조 마무리 써야죠. 자, they가 주어, 동사, 누구 자리? 보어 자리라서 형용사 썼다는 거 확인됐죠. 기본적으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talk라는 단어가 무슨 동사예요? 일형식 자동사예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 전치사 붙을 수 있겠죠. 전치사 to를 붙을 수도 있고 with가 붙을 수도 있겠고 about이 붙을 수도 있겠고 하나하나 해석이 다르죠. talk to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누구누구에게 말하다죠. with는 자 이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하면 돼. with는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이거겠죠.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그지?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그럼 나에 대해서가 아니겠지. 나와 이야기하기엔 너무 바쁘다 하거나 너무 바빠서 나와 이야기할 수 없다 하거나. 이해됐죠? 토크 자동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 자, when I get home from work 나왔는데 우리 get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렇지. get만 가지고 날 수 없어요. 잘 배웠지? 오케이. 그럼 지금 여러분 책 뭐 나냐면 get 하면 홈이었어요. 그럼 집을 어디다 해요? 아니죠. 이 get 다음에 나오는 홈. 쌤이 뭐라고 했냐면 얘 말고도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거든? come이란 go도 같이 기억하면 좋다고. come home, go home 할 때 이 home은 품사가 뭐였어요? 그렇지. 부사였죠. 부사예요. home은. 근데 오해하지 마. home은 부사만 있는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할게.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get, come, go라는 동사 뒤에 오는 home이 부사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몇 형식이니? 일형식 자동사죠. 그러면 get이 일형식일 땐 뜻이 뭐예요? 얘가 도착하다죠. 여러분 알고 있는 arrive하고 동일해요. 도착하다. 그럼 get home 뜻이 뭐야? 집에 오다. 집에 도착하다 뜻이 되죠. 뜻은 여러분 쓰세요. get home 뜻 쓸 수 있죠. 저번에 프린트 잠깐 봤는데 내가 이거 써주고 와서 해석은 내가 불러주고 안 써주잖아. 쓰라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여기 안 썼다고 너네가 안 쓰는 거 아닌 줄 알지? 다 쓰는 거예요. 자, when 품사 뭐예요? 접속사 그리고 주어. get 몇 형식? 1형식. 얘는 누구예요? 부사. 그럼 원래 문장 구조는 get이란 동사에서 끝난 거예요. 이해됐죠? 자, from work. 직장에서예요. 그럼 내가 직장에서 직장으로부터 집에 왔을 때 이거잖아. 그렇지? 내가 직장에서 집에 왔을 때 데이가 누구예요? 데이 누구 위해서 찾아봐. 내 아이들. 그렇지? 이 아이들이 just say 그냥 뭐라고 말해? hi라고만 말해. 그렇지? just say hi. 인사만 한다는 얘기야. say hi는 인사하다예요. 알겠지? say hello, say hi 같은 말 인사하다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뭐만 해요? 인사만 하고 나서 뭐해? go back. 어디로 가?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go back to 돌아가다죠. 그죠? 무슨 to? 이거 뒤에 명사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뭐로 어디어디로 돌아가다. go back to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어디어디로 돌아가다. go back to 뭐 return to 같은 말이에요. go back to 하거나 return to 하거나.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 내가 뭐 했을 때?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그들 해석하지 말고 아이들은 인사만 하고 방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아이들은 인사만 하고 뭐 그저 인사만 하고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간다. 다 적었죠? 다음 문장. 자, sometimes I ask them about their school life인데. Sometimes 품사? 부사죠. 무슨 뜻이에요? 때때로. 때때로. I ask them 나왔는데. ask them about 할 때 이렇게 보세요. 자, ask 목적어 그다음에 여기다 about 쌤 써 줬어요. about 무슨 사니? 그러니까 명사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주어부터 해볼게요. 자, 주어는 누구에게? 목적어에게 뭐뭐에 대하여 묻다. 질문하다요. 여러분 쓰시면 돼요. 주어는 목적어에게 뭐뭐에 대해 묻다. 질문하다. 이렇게. So about 전치사. 뒤에 school life 보이죠? 학교 생활. 자, 때때로 나는 아이들에게 해석하면 되죠. children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묻지만 까진 됐죠. but 그러나 접속사 they 다시 한번 그들 해석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자 only give short answers 뭐만 하죠? give answer 뜻이 뭐야? 동사 뭔지 이거 기억해봐. give answers.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답을 주다야? 대답하다야. 그치? 이게 대답하다야. give answers가 대답하다. 그럼 short가 붙었네? short 품사. 뭐겠어요?
명사를 수식할 건데 형용사겠죠. 그치? 그래서 짧은 대답만 한다죠. 짧은 대답만 준다 해석하지 마시고 짧은 대답만 한다. 자, 다시 한번 때때로 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묻지만, 됐죠? 묻지만 아이들은 오직 짤막한 대답만 한다. 짧은 대답만 한다. 해석됐어요? 오케이. 다 적었어요? 다 됐죠? 뭐 내용 어려운 거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we don't talk much at the table 나왔는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죠. 토크 몇 형식이다. 그렇지. 얘가 일형식 동사라는 건 여기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much는 품사 뭐가 나올 자리예요? 부사 나올 자리예요. 왜? 동사 수식할 거니까. 그러면 만 은으로 해석해야 돼? 만 이라고 해석해야 돼? 만 이라고 해석해야죠. 헷갈리지 마시고 만 은은 니은으로 끝나지 품사는 형용사예요. 니은으로 끝내는 게 형용사라고 했죠. 기억하죠? 어디에서? 얘는 부사구니까. 그치? 자, 식탁에서? 식탁에서가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되겠어요? 식탁에서도 해석되고 있지 하지만 뭐 할 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식탁에서 해석해도 되고요. 혹은 식사할 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식탁에서 좀 먼저 할게요. 우리는 식탁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도 앉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식탁에서도가 무슨 뜻이야? 식사 자리거나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혹은 식사할 때 이게 좋아요. 일단 at the table은 식사 자리에서 혹은 식사할 때 많이 대화하지도 않는다. 이건데. 자, 여기 to하고 either 보여줬죠. 여러분들 to는 뭐 할 때 쓰죠? 우리 to는 뭐 할 때 쓰는 거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뭐 할 때 써요? 이렇게 적어봐. 긍정의 긍정. 긍정의 긍정. either. 뭐 할 때 쓴다고 쟤는? 부정의 긍정. 앞에 무슨 문장 나왔냐? 부정문 나왔죠? 그럼 부정의 긍정은?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식사 자리에서도, 그지? 뭐뭐에서도 라고 생각해야죠.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도 많이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도 많이 대화하지 않는다. 정리했죠? 다음 문장. I once say to my kids 나왔는데 일단 문장 거 좀 봅시다. 주어, 동사, 투부정사 누구 자리? 그리고 say는 몇 형식 배웠어요? 그쵸? 기억하죠? 얘가 3형식이라고 우리가 배웠거든. 그러면 뒤에 어떤 구조가 온다고 했어요? 목적어가 그냥 오거나 사람 앞에는 뭘 붙이자? 전서 to 붙이자.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to 플러스 사람이죠. 버리는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 이제.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로. 그죠? 준동사의 목적어 아직 안 나왔는데 어디 있어요? 그게 여기겠지. 그 목적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대화치 전부 다예요. 이렇게. 알겠지? 명사 자리라고 보면 돼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내 아이들에게 뭐뭐라고 말하고 싶다. 이거겠죠. 해석됐어요? 자, 나는 내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 자, I love you so much. 내가 너희들을, 아이 둘이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매우 많이 사랑하고, 이거죠. 아, 보자. 여기 멋지 또 얘기해 보세요. 멋지 품사. 얘 품사. 부사죠. 누구 수식할 자리야? 동사 수식할 자리죠. 그래서 부사의 멋이에요. 소는 품사 뭔데? 얘도 부사예요. 얘 누구 수식할까? 멋지 수식해요. I love you so much. 해석은 어렵지 않은데 이 구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I want to spend 나왔는데 주어, 동사 마찬가지 to spend 목적어 왔어요. 존동사죠? 존동사의 목적 어디 있니? More time, 더 많은 시간. With 너와 아니고 너희들과야. 알겠지? 아이들 둘이니까요. 자, I love you부터 해서 먼저 할게요. I love you so much. 나는 너희들을 매우 많이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까진 됐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라고 그지? 여기 대절이니까 뭐뭐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라고 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되죠. 자, 나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가 너희들을 매우 많이 사랑하고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라고 내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해석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문법 내용 뭐 까다로운 거 없으니까 쑥쑥 넘어갈게요. 여기는 뭐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다음 문제. 자, Did you talk with your parents 나왔는데 아까 우리 했죠? 토크 몇 형식? 그죠? 얘가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붙었어요? 기억했죠? 아까 talk with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했지? 그럼 누구와? 부모님과. 부모님과 often, 품사, 자주, 종종, 이거죠? 여기까지 해석 먼저 보세요. Did you talk with your parents often? 어떻게 해석 하면 돼?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했나요? 이거죠. 문장 끝났는 다음에 나왔으니까 왜는 무슨 사겠어요? 뭐뭐 할 때, 어떨 때? You were younger. 어렸을 때겠죠. 젊었을 때 하지 말고 아직 젊으니까 어렸을 때. 그럼 부사절 먼저 해석해 볼까요? When you were younger 어떨 때? 어렸을 때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했습니까? 이거죠. 다 적었죠? 다음 문장. 자, not really 그렇진 않아요 이 뜻이죠. 일단 먼저 쓰세요. Not really.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Not really. 뭐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I love them. 나는 them이 누굴까요? Parents겠죠. 부모님들을 very much 또 나왔네. 부사. So much하고 very much랑 같은 말이야. 자, but 접속사 나왔죠? 하지만 I thought 주어동사 왔어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 they were 주어동사 또 나왔어요. 문장 두 개네. 뭐 생략되어 있을까? 접속사 대신 여기 생략되어 있는 그림은 이제 아시죠? 근데 또 보인다. to 또 보이죠? 여러분 써보세요.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있지? 이번엔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지? 해봐. 자, 미리 쓰면 써봤는데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은. Can't 쓸래? Couldn't 쓸래? 되죠 이제? 답을 해봅시다. 윤재 불러볼까? I saw they were so old that they 쓰면 되죠? They couldn't understand me. 그죠? 여러분들 미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럼 써보고 나니까 배운 대로 so that couldn't 동사 원형 뒤에 목적어까지 접속사 대뒤 완전 문장인 거 확인했죠.
자, 해석해 봅시다. but 뒤에부터 다시. 나는 누가? 그들이 하지 말고 누가? 내 부모님들이. 알겠죠? 항상 대명사 나오면 그들이 해석하지 말고 데려와. 다시 한번. 나는 내 부모님들이. 뭐 해서? 너무 늙어서 하면 좀 그렇잖아. 늙은 것도 서로 늙어서라고 할 거야?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래. 늙어서 하지 마. 너무 나이가 드셔서. 너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늙었니 이렇게 얘기해 그냥? 너무 나이가 드셔서 뭐 할 수 없다.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다죠. 자, 쌤이 지난 시간 이거 살짝 힌트 드렸어요. 잘 봐. 이거 무슨 동사죠? 과거 동사죠? 일단 써줘 볼게. 과거 동사니까 여기도 지금 과거 돼 있는 거예요. 일단 확인됐죠? 그리고 여기가 또 과거야. 과거지. 그러니까 could도 쓴 거야. 됐죠? 그리고 내가 뭘 얘기했냐면, 야, 여기 과거 썼잖아? 지금은?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너무 나이가 드셔서 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과거에는. 지금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부모님을 속였다고 생각하지? 알고도 속아준 거야. 몰랐겠어? 다 적었죠? 이것도 서술형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잘 확인하시고. 아, 이건 안 썼다, 참. 주어 동사 다음에 누가 나올 자리야? 목적어 나올 자리에 명사절인 건 아시죠?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뭐뭐? 라고?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했다 하면 되잖아요. to 할 때 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 건 기본이야. 당연하지. ing 붙으면 돼야 하는데. 틀리지 마. 됐죠? 오케이. 자, I see. 나는 본다야? 뭔 뜻이야? 알겠어요. 알다야, 알다. 알겠습니다. 나는 본다 해석하지 마. 창피하다, 진짜. 아직까지도 저걸 나는 본다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진심으로 영어 때려치세요, 이제. 가망이 없다. 진짜로. 자, 알겠다야. 알겠지? Does anyone have a suggestion? 나왔는데 anyone 어떻게 해석할까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have a suggestion. suggestion 뜻이 뭐예요? 뭐예요 뜻이? 제안. 근데 뭐뭐의 누구누구를 위한 제안이거든? 그럼 누구를 위한 제안? 지금 여기 잘 보면 이거 해놨죠? 왜 한 것 같아? 강조하려고. 슬픈 아빠. 그 슬픈 아빠. 얼마나 서러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애들도 나하고 안 놀아주고 막. 집에 가니까 나를 반기는 건 개밖에 없지. 그래서 아빠가 개를 좋아하시는 거야. 집에 개 키우는 사람 있어? 상황 잘 생각해봐. 아빠가 개를 유독 좋아하시지. 그거야. 나는 개 안 키우려고 그래서. 자, Paul just said that. 아빠 얼마나 불쌍해. 어? 애들 키워놔봐. 맨날 엄마한테만 가고. 아빠한테 오지도 않아. 그지? 맛있는 거 사면 엄마부터 먹어보라고 하지. 아빠는 뭐야, 그럼. 아빠부터 챙겨. 알았지? 내가 남자로 사는 얘기가 아니야. 아빠도 불쌍해. 나오잖아, 여기도. 동양인도 서양인도 똑같네. 안 됐잖아, 얼마나. 눈물 나네. 자, for the sad dad. 누구를 위해서? 그 슬픈 아빠인데 난 불쌍한으로 아빠 주고 싶어. poor dad 되고 싶어. 그래서 그 슬픈 아빠를 위한 제안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누구든 누구라도 이 슬픈 그 슬픈 아빠를 위한 제안을 가지고 있나요?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왔어요. 이 텍스트가 명사도 있겠지. 문자라는 명사도 있어요. 근데 얘는 뭐도 있냐면 동사도 있어요. 이거 비슷한 게 뭐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이메일 있죠? 아, 이메일은 이메일이죠. 그러지 말고 이게 동사도 있어. 이메일 미그 뭐한테 뭔 뜻이야? 나한테 이메일 보내 이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메일은 명사 이메일도 있지만 동사도 돼요.
그럼 텍스트는 뭐겠어? 문자지. 문자 메시지가 텍스트야. 그러니까 여기선 동사 나올 자리죠. 명령문이란 말이야. 여기는 텍스트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 해라? 너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문자로 보내라. 이거지. 자, does anyone have suggestion for the sad dad? 그 슬픈 아빠를 위해 위한 제안이 있나요? Text your idea to us.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당신 아이디어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거죠. 텍스트가 문자로 보내다니까. 다 끝났죠? 오케이. 마무리 됐고요. 오늘 그 남는 시험 마저 보시는 거죠? 마저 보시면 되고요. 그 영상으로 보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그 8강짜리 그거 좀 길거든? 그거 토요일까지 보셔야 돼요. 그거 토요일까지 싹 보시면 되고 토요일도 우리 계속 내신 진도 나갑니다. 이제 문법이 아니고 내신 진도 나가니까 토요일 날에는 시험은 없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시험 본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방금 한 거 있잖아. 우리 이거 끝난 거. 요거 싹 다. 요거 싹 다. 이거 시험 봅시다. 싹 다 시험 볼 거예요. 단어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기 외우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도 쉬워. 왜냐면 팔과 너네 봐보면 알 거야. 내가 토요일에 물어볼게. 팔과 시험 볼래? 이거 시험 볼래? 그럼 넌 이거 본다고 할 거야. 어차피.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할게. 오케이. 이거 시험 끝납시다. 그냥 여기까지 합시다.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참. 자기 학, 이거 시험 보면 들어가는 학교도 있죠?